주훈이 옆이 아닌 교단에 서 있는 엄마. 익숙하지 않은 풍경인데요. 교단에선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손님처럼 쭉쭉쭉 이렇게 놓고 이거 어디? 자, 흐리게. 저희 아이가 상암고에 입학하면서요. 원래 이제 제 전공 부분이고요. 그래서 편하게 저도 무언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이지만 함께 하면 모두가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엄마는 늘 주훈이 곁에 머뭅니다. 주훈이가 지적 뇌병변 1급 장애와 자폐, 복합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주훈이는 일단은 내 손이나 다리나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과정이다 보니까 치료도 같이 해야 됐고 병원 치료도. 그래서 병원 치료에 뭐 또 일반 치료 재활 치료에 또 뭐 아이와 함께 정말 복합적인 많은 것을 같이 했고요. 그런데 주훈이가 매주 물리 치료를 받는 병원. 오늘은 정기 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실력카드 말고 결제 50원을 해야 돼요. 최상치 50원 없어요. 0670. 연맥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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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분 같이 안 오셨어요 혹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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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아. 네. 등원 체크했어요? 네. 등원 체크했어? 네. 그런데 뭐라 그래? 뭐 하래? 안돼. 카드. 안돼. 네. 해야 된대? 네. 그러면 가서 말씀드려. 호불카드 등록되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려. 호불카드 있어요. 접수로 가세요. 제가 그거 결제해볼게요. 네.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일까요? 오늘 사신 건 뭐 엑스레이 있어요? 네. 지금은 진료 접수하고 있어요. 주인이 조금 전에 왜 울었어요? 조금 전에 왜 울었어요? 답답해서 울었어요. 답답해서 울었어요? 네. 엄마는 이런 주훈이가 불안하진 않을까요? 매번 저는 되도록이면 주훈이가 혼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가 했고요. 준이가 조금씩 할 수 있어지는 부분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카드도 준이한테 다 맡겼고요. 그리고 이제 진료비를 수납하는 거나 이런 과정들도 준이에게 해결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변수든 약간의 변수가 도래할 때 주훈이가 그 상황도 극복해낼 수 있으면 그게 제가 원하는 부분이겠죠. 주훈이의 다리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철심이 박혀있죠. 수술을 했거든요. 8년 전의 일입니다. 아주 심하지는 않은데 걷는 게 너무 부자연스럽다 해서 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양쪽 고관절, 무릎관절, 발, 그다음에 발목 관절에 다 기형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발의 관절 일부위가 탈구가 됐었거든요. 그 일종의 기형이었죠. 그 관절이 비정상적인 그 배열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맞춰주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자, 가라.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큰 수술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묵묵히 견디었습니다. 걷지 못하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걸
엄마와 주훈이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평의 기적 작은 도서관 프로젝트 펀딩을 시작한 지 20여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초반에는 뭐 우리 지인들이나 아는 분들이나 방송 힘으로 좀 가지만 그 다음에는 학교나 다른 좀 힘을 저희는 좀 약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전혀 지금 없는 상황이라 해야 되는 사람. 초반 많은 관심과 후응, 후원이 이어졌던 펀딩이 별다른 성과 없이 지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펀딩에 게재되는 주훈이 이야기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답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하겠다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제가 첫 말씀 드렸던 것처럼 주훈이한테 상당히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게 주훈이한테 정말 미안한 일이었구나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도 어찌 보면 다 자성 없는 그냥 바라봄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훈이를 위해 시작한 일이 되려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니길 모두 바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주훈이는 도서관 사석 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글과 영어, 소수점 이하 숫자 교육과 색깔 구분하기, 배열 훈련이 도서관 사서 교육의 주된 내용이죠. 이거 도서 분류할 때 기본이에요. 그래서 숫자 분류를 먼저 하고요. 그 안에 이제 자모음이 되어 있어요. 자모음과 숫자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하는 거에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2011년 처음 시작된 희망 일자리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훈이는 구직 역량 강화 연수와 지원 고용 발대식을 거쳐 인턴십 과정을 무사히 마치면 내년 3월 근로자로 채용됩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왔으니 곧 그날이 오겠죠. 맞네, 그러면 반납 처리를 해.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늘 도전하고 노력하는 주훈이에게는 거뜬한 일일 겁니다. 하루아침에는 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서가에 책을 꽂는 건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아직. 그래서 더 조금만 연습하면, 그리고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잘 할 수 있어요. 기회만 되면 이것저것 접하고 익혀온 주훈이어서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게 스스럼 없어 보입니다. 묵묵히 도서관 사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주훈이의 모습에 하늘이 감동이라도 한 걸까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펀딩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이 이어진 건데요. 좀 더 낮은 곳에서 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말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라 참 감사한 것 같아요. 22명의 연예인이 펀딩을 통해 재능 기부의 방식으로 책의 중요성,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전체 73일의 시간 동안 2,063명의 사람들이 후원에 동참해 줬습니다. 주변에 정말 주민을 아끼고 위하는 좋은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정말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